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드로아 채널을 찾아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월의 제철 음식에 대해서 10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드로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4월은 봄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기로 제철 음식들이 풍부해지는 때입니다. 여러가지 제철 음식 중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냉이. 냉이는 봄철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로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이 특징입니다. 냉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으며 냉이 된장국, 냉이 나물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됩니다. 딸기. 4월은 딸기가 가장 맛있는 시즌 중 하나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딸기는 그대로 먹거나 디저트, 케이크, 스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봄동. 봄동은 봄에 나는 부드러운 양배추로 비타민 어와 C가 풍부하며 신선한 샐러드나 국찌개 등에 사용됩니다. 봄동의 아삭아삭한 식감은 봄철 식탁을 더욱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주꾸미. 4월은 주꾸미가 산란기를 맞아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주꾸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이 많아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주꾸미 볶음, 주꾸미 삼겹살, 주꾸미 샐러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달래. 봄에만 맛볼 수 있는 달래는 알싸한 맛과 향이 특징인 채소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달래는 된장찌개, 비빔밥,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유채꽃. 유채꽃은 봄에 피는 꽃이며 유채나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타민과 칼슘, 철분이 풍부해 건강에 좋으며 유채나물 무침이나 국, 전 등에 활용됩니다. 쑥. 봄의 대표적인 나물 중 하나로 특유의 향과 쓴맛이 있습니다. 쑥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쑥국, 쑥떡, 쑥버무리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됩니다. 참나물. 참나물은 봄에 나는 향긋한 나물로 비타민 어와 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참나물은 주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참나물 된장국 등에 활용됩니다. 고사리. 봄에 채취하는 고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고 칼륨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고사리 나물, 비빔밥, 고사리 전골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돌나물. 돌나물은 봄철에 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슘과 철분, 비타민이 풍부하여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돌나물은 식감이 아삭아삭하며 돌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국 등에 활용됩니다. 이렇게 4월에는 다양한 제철 음식들이 있어 그 맛과 영양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계절의 변화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